마운트 로럴 학교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약간 겁이 날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곳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SL이란? ESL은 제2의 언어로서의 영어라는 뜻입니다. ESL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작은 그룹으로 나뉘어 수업을 하게 됩니다. ESL 수업은 학교 수업 흐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ESL 수업을 받는 것이 학교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드포드나 해링턴의 경우에는 1, 2교시에 ESL 수업을 합니다. 화장실은 어디에 있나요? 해링턴의 경우에는 각 구역의 복도에 있습니다. 언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나요? 해링턴의 경우에는 선생님께 패스를 받고 언제든 갈 수 있습니다. 하드포드의 경우에는 수업 시작 직후 5분간과 그날 수업이 끝나기 전 5분간 다녀올 수 있습니다. 또한 점심시간에 갈 수 있습니다. 교실에 물병을 들고 갈 수 있나요? 해링턴에선 선생님이 허용했을 경우 가능합니다. 하드포드에서는 물을 들고 다닐 수는 있지만 유리병은 금지입니다. 학교에 물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어디서 물을 마실 수 있나요? 학교 곳곳에 정수기가 있습니다. 런치 넘버가 무엇인가요? 런치 넘버는 점심 계좌의 비밀번호입니다. 그 계좌에 돈을 넣어야 합니다. 도시락을 가져오지 않았거나 돈이 없다면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학교 측에서 돈을 빌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갚아야 합니다. 급식을 구입하는 방법은요? 먼저 줄을 선 다음 먹고 싶은 음식을 고르세요. 현금을 사용하거나 런치 넘버를 이용해서 직원에게 돈을 내세요. 집에서 점심을 가져올 경우에는요? 도시락에 넣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모든 음식이 가능하지만 땅콩류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주의해야 합니다. 점심은 어디서 먹나요? 급식실에서 어디든 원하는 자리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지각을 할 경우 어디로 가야 하나요? 곧바로 메인 오피스로 가서 패스를 받고 홈룸으로 가거나 시간표에 맞는 반으로 가세요. 시간표에 정해진 것보다 더 오래 먼저 번 교실에 머물 경우 반드시 선생님으로부터 다음 수업을 위한 패스를 받아야 합니다. 교실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나요? 선생님이 말할 때나 개인 활동을 할 때에는 조용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시간에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실 안을 돌아다닐 수 있나요? 대부분은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휴지가 필요하면 가지러 갈 수 있습니다. 라커는 어떻게 여나요? 만약에 한 번도 라커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면 아무에게나 물어보세요. 버스 시간에 늦었을 경우 운전기사가 기다려주나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버스를 놓쳤다면 부모님이 학교에 데려다 줘야 합니다. 집에 가는 버스를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데리러 올 만한 사람에게 전화를 하세요. 전화기가 없다면 메인 오피스에 가서 들려달라고 하세요. 학교에서 받는 비상훈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비상상황에 대비해 한 달에 한 번씩 비상훈련을 받습니다. 비상훈련의 예로는 화재, 감금, 대피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비상훈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학생이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 선생님은 어떻게 훈육하나요?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격리 조치하거나 정확 조치합니다. 도서관에서 몇 권의 책을 빌릴 수 있나요? 세 권의 책을 빌릴 수 있습니다. 연체료는 없지만 연말까지 책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도서관 측에서 해당 학생의 성적표를 갖고 있으면서 책값을 변상하도록 합니다. 빌린 책의 반납 기한은 3주입니다. 저와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은 어디서 만날 수 있나요? 마운트 로럴에는 매우 다양한 학교들이 있으므로 클럽이나 스포츠팀에 가입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힌다면 어디서 도움을 구할 수도 있나요? 언제든 선생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혹은 학생 지도부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체육관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하나요? 네, 운동하기 편한 옷과 운동화를 가져와서 갈아입으세요. 다양한 정보들을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각각의 학교 지구는 메인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학교의 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보건실에 가는데 필요한 패스를 주실 겁니다. 보건실은 메인 오피스 옆에 있습니다. 클럽 또는 학교 스포츠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스포츠가 요구하는 체력과 클럽이 요구하는 참가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양식은 주요 학교 지구의 웹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